자, 12번.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저번에 그 주니어 태셋. 여기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예금의 특징은 유동성이 강하지만 이자는 작고 수익성은 낮고 주식은 안정성은 떨어지는데 수익성은 크고 채권은 그 중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 C와 구별되는 A. C와 구별되는 A. 자,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뭐죠?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식이죠.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다. 뭐죠? 문제를 있다고 냈어. 예금자 보호제도를 받는 거는 예금이겠지, 그치? 바보 아닌데 맞추겠네. 3번. 그러면 채권 남았네요. 자. 그러면 C와 구별되는 A의 일반적인 특징 하나니까 A는 뭐예요? 주식. C와 구별되는 B의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B는 뭐예요? 그럼 C는 뭐죠? 당연히? 1번. 1번. A는 계약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하여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자산이다. 이거는 정기, 뭐라고 그래요? 적. 적금은 목돈을 만들 때 쓰는 거고, 목돈을 굴릴 때 쓰는 건 뭐예요? 정기 예금. 정기 예금은 뭐야? 목돈을 운용할 때, 굴릴 때. 정기 적금은 목돈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지갑처럼 넣다 뺐다 쓸 때. 어느 게 이자가 제일 높을까요? 예금. 2번. 이자. 2번. 2번. 일반적으로 A는 C보다 안정성이 높다. 자, 주식은 안정성이 제일 낮습니다. 나쁩니다. 3번. 일반적으로 B는 A보다 수익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B는 A보다 수익성은 주식이 제일 높습니다. 4번. B와 C는 모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채권과 예금은 다 이자가 있습니다. 5번. 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가 들어가면 기역은 1점이다. 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맞죠? 주식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채권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채권도. 채권도 시세 차익이 주식만큼 크진 않지만 있습니다.